오늘 사건 상황실에 전해진 화제의 뉴스입니다. 헝가리에서 한국인 추정 시신이 추가로 수습됐습니다. 헝가리 침몰 유람선에 대한 본격적인 수중 수색 작업을 벌인 지 오늘로 3일째를 맞았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어제 오후 한국인으로 추정되는 시신 3구를 추가로 수습했는데요. 시신 2구는 60대와 20대 남성으로 밝혀졌고 신원 미상이었던 시신 역시 오늘 오후 20대 한국인 남성으로 밝혀졌는데요. 이로써 사망자는 12명으로 늘고 실종자는 총 14명이 됐습니다. 한편 이르면 내일부터 선체 인양 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며 인양 작업은 최소 3, 4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이 직접 올린 블랙박스 영상이 범죄의 증거가 됐습니다. 오토바이 한 대가 횡단보도 보행자 앞에서 급정지하는데요. 좌회전을 하려는 차량과 부딪힐 뻔하자 운전자를 위협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난폭운전은 작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이어졌는데요. 마치 자랑이라도 하듯 인터넷에 블랙박스 영상을 게시한 오토바이 운전자. 이를 본 네티즌이 경찰에 신고했고 서울의 한 고시원에서 검거됐습니다. 그는 경각심을 주기 위해 이러한 영상을 게시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지난 4일 경찰은 40대 남성을 도로교통법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10대들이 아파트에서 장난을 치다가 결국 벌금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성북구의 한 아파트 안, 한 10대 소년이 빠르게 뛰어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옵니다. 소년이 엘리베이터에 타는 순간 재빨리 문을 닫아버리는 10대들. 또한 이들은 아파트 출입문을 부수고 들어간 뒤 각층을 돌며 초인증을 누르고 도망치는 이른바 벨튀를 저지른 건데요. 결국 주민들의 신고로 붙잡힌 10대들은 즉결 심판으로 각각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았고 경찰은 이들을 주거 침입죄로 형사 입건했습니다.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 기소된 황하나 씨의 첫 공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필로폰을 세 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하나 씨가 오늘 상당수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오늘 열린 첫 재판에서 황 씨 측은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는데요. 또한 황 씨는 검사가 공소 사실을 읽자 방청석에 앉아있는 가족들을 보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다만 옛 연인이었던 박유천 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부인한 가운데 황 씨의 다음 재판은 19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사건 상황실이었습니다. 네, 이 황하나 씨 이제 마약 투약 혐의로 이제 구속 기소돼서 재판이 이제 진행돼 왔는데 대부분 혐의를 인정했습니까? 네, 많은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는데 일부 혐의를 지금 부인을 했어요. 특히 2015년에 특히 박 씨의 박유천하고 같이 했던 부분, 또 3월 중순 마약 이런 것들을 좀 부인을 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다수 인정하기 때문에 뭐 선처를 좀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고요. 이 재판은 또 다음에 또 19일 날 다시 열릴 예정입니다. 예. 지금 뭐 황하나는 남양엽 회장의 외손녀라고 이제 알려졌는데 이 홍원식 남양엽 회장이 황하나 이 마약 투약 혐의와 관련해서 입장을 밝혔다고요? 예, 뭐 일종의 사과문을 내는데요. 첫 번째 시작은 황하나 씨와 남양유업과는 전혀 무관하다라는 걸 첫 번째 밝혔습니다. 예. 본인과 친인척인 것은 맞지만 남양유업과는 경영이나 그 어떤 일에서도 관련이 없다라는 것을 제일 먼저 밝혔고 밝힌 이유에 대해서는 괜히 죄 없는 남양유업 직원들이나 대리점이나 혹은 소비자들에게까지 노를 끼치게 되는 점, 이 부분에 대해 이제 상당히 참담하다는 심정을 밝혔고요. 친인척인 것은 아까 인정을 했잖아요. 근데 친인척이라고 해도 친부모가 있는데 친인척이라고 해도 친부모를 놔두고 어떻게 뭐 외조카 일탈을 바로잡지 못하는 이 상황에 대해서도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물론 집안을 제대로 건사하지 못한 내 탓이다라는 자책을 했고요. 앞으로 겸손하게 사회적 책임과 도리를 다하겠다로 네. 가름했습니다. 정확하게 외조카라는 표현이에요. 외조카죠. 예. 네, 외조카라는 표현을 했는데 또 이제 그 회사 그룹과의 어떤 연관성에 대한 부분을 회사 차원에서 인식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입장문을 밝혔다고 봐야 되겠죠. 사건 상담실로 갑니다.